달인아, 달인아, 제발 너희가 살이 떠줘. 에? 아빠가 왕이 되지 않게. 뚝갱이네. 아, 결심했어요. 갑자기 무슨 결심이야? 신체 검사 했잖아. 예. 당신 분들은 살이 쪄야 되고 저는 다이어트 할 거거든요. 아니 당신은 네. 복부 지방률이 완전 위험인 거고 높은 위험. 복부 지방 높은 위험. 그냥 위험도 아니고 높은 위험. 아 높은 위험. 아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당신만 하세요 그러면 당신만. 그리고 쟤네들은 살을 쪄야 돼요. 그럼 왜 저까지 끼는? 선생님도 살찌는 그럼 선택해요. 둘 중에 하나. 뭐를요? 살찌는 거 할래요? 다이어트 할래요? 다이어트 왜 해요? 살찌는 거는 왜 하고? 살찌는 거 지금 오케이. 딱 정상이래요. 살찌는 거. 자자 오늘 살찌기 팀은요? 굴비 먼저 굽겠습니다. 아. 자 두 마리. 어. 살찌기 팀 갈비. 어. 오 갈비 이런 거는 우리 나린이가 엄청 좋아하죠? 이게 네. 살찌기 팀은요 오늘 하루 종일 고단백, 고지방, 고영양, 고칼로리 식사로 하셔야 돼요. 어, 풍부한 영양을 위해 계란찜도 하는데 오늘은 이 계란만 넣는 게 아니고요. 예. 뱀. 자, 드디어 저의 다이어트 식단이네요. 고기 대신에 이거. 오, 엄청 맛있는 건데요? 아! 예? 이거 드실래요? 아니요? 드세요. 아, 버섯. 다이어트 샐러드가 빠질 수 없죠. 어... 양배추가 몸에 좋아요. 양배추를 먹을 거예요, 저는. 다 차려 졌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네. 이거 뭐예요? 뭐야 이게? 밥이요, 살찌라고. 밥 먹기 전에 몸무게를 다 잴 거예요. 예. 그리고 이따 저녁에 얼만큼 쪘는지 나는 얼만큼 빠졌는지 체크를 해서 예. 높은 차이를 보이는 사람한테 예. 한 시간 동안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아, 왜 또 왕이에요? 뭐 할 게 없어요. 한 시간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 그런가? 30분 합시다. 자 나만요 가. 어. 너? 엄마 또 튀김 먼저 올라가세요. 57.4. 자, 나린이 손 떼야지. 22.9. 22.9. 21.8. 22.8. 자, 토니님 올라가세요. 자. 이걸로 보이는구나. 오, 오, 잠깐만. 살이 빠졌어요? 살이 빠졌어요? 59.6. 토니님. 예. 공복이라 지금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0.4kg. 어쨌든 30분 내가 왕이야. 왜 아직 내가 왕일 것 같아. 아직 결정 안 됐거든요. 달인아, 달인아, 제발 너희가 살이 떠줘. 네? 아빠가 왕이 되지 않게. 오케이. 네. 네? 맛있죠? 자. 오. 오. 부럽다. 자, 나린이는 오! 이렇게 많이. 저는 일단 예. 샐러드에다가 잠깐만요. 샐러드도 살찌냐?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 살찌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샐러드는 그렇다 치고 이게 소스 이거 살찔 것 같은데 그냥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맞다! 나는 뿔을 어떻게 먹으라고! 내놔! 아니 그냥 조금만 뿌릴게요. 그냥 뿌리세요. 아. 제가 왕돼도 뭐 좋죠 뭐. 이만큼만. 아니! 네. 아니! 네. 아 맞다! 안 나는 뿔을 예, 내가 무슨 토? 알았어요. 내가 토끼냐? 예 토끼잖아요. 드셔보세요. 어때요? 맛있죠? 맛있다. 맛있게 드세요. 누가 왕이 될지 모르겠지만 알았죠? 드세요. 낮잠을 한번 자야 될까 봐요. 아니, 낮잠을 이렇게 누우면 어떡해. 그럼 또 먹으면 되겠네. 아니 진짜 부럽다. 부러워 누워있고. 운동 안 하세요? 할 거예요. 자 다린 네 얘네도 누워있습니다. 아니 그래 살찌지. 살찌면 나는 죽여야 돼. 아니 운동하러 나가신다며.
줄넘기 찾아, 줄넘기. 어, 저기 있네. 석현 씨. 네? 이러다가 제가 또 왕 되겠어요. 제가 또 왕 되겠어요. 석현. 네. 카메라 내놓고요. 네. 웃기 나세요. 난 갈 거예요, 운동하러. 아니, 전 뭐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운동하러 왔습니다, 운동. 여러분 저는요 집에 이제 다이어트 하면서 먹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도랑 오이 이런 거 저칼로리 음식을 사러 일부러 또 운동할 겸 조금 멀리 있는 마트에 가고 있는데 나다린이랑 토이님은 요럴 때 살을 조금이라도 빼면 안 된다고 바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뭔가 맛있는 걸 많이 사올 작정인가 봅니다. 저랑 같이 안 간대요. 이야 여기 아주 그냥 왕 될 수 있는 음식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그냥 한 박스 살까? 아니. 한 박스? 아니. 이런 거? 오, 이거 괜찮은데? 오이도 하나 집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 박스 있어요? 한 박스 주세요, 한 박스. 한 박스가 없다고요? 진짜요? 아 이런 거 사고 싶다. 오 치킨 치즈볼 먹고 싶어요. 어떡해. 자, 다 굴린 거야? 아,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왕이 될 수 있겠어? 다리니? 어? 자, 일단은 빨리 드세요. 집에 가져가서 맛있게 먹읍시다. 자. 들어갑시다. 아이스크림 빨리 녹아. 아니. 예. 엄마 이거 왜? 바로 집 앞에 갔으면서 왜 이제 오세요? 나는 엄마, 아까 왔는데? 봐봐. 엄마 이거 봐봐. 난 멀리 갔는데도 아까 엄마. 왔는데? 살이 찌더라도 건강하게 찌셔야지. 다 뭐야? 아니 원래 먹는 거야 이런 거. 먹는 건 알겠는데 뭐 아이스크림 초콜릿밖에 없어요. 뭐 하세요? 아이스크림? 거기 갔다고 또 더워요. 바로 앞에 왔잖아요. 이거 돼지바다 돼지바 맛있는 거. 운동할 거니까 이거나 찍어요 먹으면서. 됐어 저 됐어 저리 가. 아 나도 하고 싶으면 못해. 아 하고 싶구만. 엄마 놀리는 거야? 엄마 놀리는 거야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한다고? 나도 하고 싶으면 못해. 그렇게 깜짝깜짝 움직여가지고 그게 살이 빠져요 그게?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나린이, 나린이, 세 명 중에 왕이 될 거야. 우리 왕이 되자! 아, 저 세 명 때문에 안 되겠어요, 저는. 이따가 먹을 고구마 하나 구워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그만 먹을 건데, 빨리 먹어. 주세요, 아빠 주세요. 이 돼지 맛이 되게 맛있거든. 아니, 왜 꼭 여기 와서 그래? 저기요! 왜요? 안 보이는 데 가서 드시라고요. 왜요? 제 마음이죠? 아니,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쇼파 있었잖아. 왜 베란다 이거. 아 진짜 여기 버리면 아까워요. 뭘 봤다. 얘들아 덕진씨 왕 되겠다고 엄청 열심히 지금 운동하는데 살 빼자고. 나 뭐하세요? 뭐하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하세요? 뭐하세요? 뭐하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막 집어던져요? 저 안 집어던졌어요. 아 저 아무것도 안 집어던졌어요.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아, 저 아무것도 안 던졌어요. 왕이 대구 시킨 한가 봐요. 나가요. 네? 방해돼서 여기 사는 거지. 빨리 나가라고. 그래요? 왕 엄청 하고 싶은가 봐. 빨리 와 가자.
뭐야 이거? 커피 땅콩! 아니 다이어트 한다며. 뭐야 지금? 안 먹었어. 있는 척 맡아봐 빨리. 입 벌리라 그래. 내려놔! 먹었구만! 토끼씨 왕 안녕. 저분은 주방에서 또 뭐를 하는. 아니 이것은 종일 먹는구나 진짜. 종일 먹는 게 아니고 지금 밥 먹고선 출출할 시간인데 하루 종일 먹네. 와 부러워요? 드세요. 와. 아니 부러우면 드세요. 와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죠? 드세요. 아니 보지마 가까이 오지마 치킨 냄새나. 건들지 마세요 저 먹고 있는데. 어, 왕 하시겠어요? 오구 잘하네. 내가 왕이다. 제가 네. 왕 되면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뭐요? 자리나! 잠깐만! 왜? 야! 너 움직이지 마! 아빠가 왕 되느니 차라리 네가 왕 되는 게 낫겠어. 다리니 가만히 누워있어. 어, 우리 나린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누워있어! 움직이지 마! 너 또 뛰어다닌다 또!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저는 군고구마 작은 거 딱 한 개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밤 저녁 때 이제 폭식을 하거든요. 진짜 맛있다. 자 드디어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엄마! 오늘의 엄마 메뉴는. 살 빼야 되니까 엄마 못 먹겠네. 아니거든요? 왜? 고기 다이어트 못 들어보셨어요? 제 거는 여기 전 요만큼만 먹겠습니다. 야채랑 왜 이렇게 좋아요? 냄새가 살 많이들 찌십시오 먹고서. 자 저는 구운 마늘에다가. 아니 이거 이렇게 고기 다이어트고 뭐고 해가지고 못 먹게 아까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라뇨 이게 뭐가 맨 많이에요. 굶고 하는 다이어트는요 네 독약이에요.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자 이제 몸무게를 잴 시간입니다. 아 이거 아니 근데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되게 불리한 거 아니야? 그럼 자. 화장실 한번 갔다 오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물 먹을 사람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네. 나 맨 마지막에 할게요 잴게요. 저 먼저. 자 토니님 먼저. 아까 전에 59.6 이었어요 59.6 네. 자 59.6 제발 이 사람이 왕이야. 아 뭐야 아! 웬만하다 이거죠 그러면? 60.6kg죠? 60.6kg 그럼 몇 kg예요? 1kg 맞췄어 얼마나 먹었길래. 진짜요? 우! 내가 왕이다! 그 나린이는요 22.9였어요 23.9 나와라! 어, 올라가세요. 22.9였어 자 저 이제 떴습니다. 23.9 아! 왜요? 23.9 나와 1kg인데 나 너는 또 얼마나 먹은 거니? 다린이는 21.8이었어요 21.8 22.8로 하면 돼. 왜 살이 빠졌어? 아니야 22.5 자 현재 누가요? 현재 1등은 접니다. 제가 아까 57.4였거든요 네. 이거 56.4 안 나오면 네. 지는 거잖아. 올라가세요. 자 올라와 주세요. 50 몇? 뭐? 57.8 잠깐만 57.8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몇 시간 했죠? 잠깐만 57.4였거든요 잠깐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더 찌는 게 말이 돼요? 알았어요 이거 바로 이랬지? 내가 저 왕이다! 저 오늘부로요 네 고강도로 네 다이어트 포기합니다. 아니에요 나 안 해! 나 안 해! 안 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 제가 맞춤 설계 해드릴게요. 아 잘했어. 맞춤 설계 필요 없고요. 카메라 들어보세요. 아 이 사람 또 왕이야. 카메라 들어보세요. 제가 네. 왕 되면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뭐요? 무슨 또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자 지금부터 내가 왕이니까 나리 다린이는 맡은 바 소명을 다했어. 서 자 토깽씨는 어? 나랑 투쿤을 하겠어. 투쿤 다이어트 고강도 살 빼기. 어허 지금 왕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토끼 양씨 지금부터 주권 들어갑니다!